경계랑은 도면에만 나오는데 경계란 것은 필지별로 경계점과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이 경계가 됩니다. 경계정원 원칙은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경계도 국가만에 정하더라 경계 곡정주의가 적용이 되고 경계는 항상 최단거리 직선으로 연결을 시키다 보니 경계 직선주의가 적용이 되며 경계 불가분의 원칙 적용을 해요. 경계는 양필지를 나누지 경계까지 나눌 수는 없다 해서 경계 불가분의 원칙 적용이 될 것이며 마지막에 축척은 큰게 원칙이다 보니까 축척 큰걸 따라갑니다. 하나의 경계가 도면에 축척에 따른 도면에 나와 있을 때에는 클수록 조물도 높아야 돼서 큰걸 따라간다가 축척 종대 원칙에서 네 가지 원칙을 정하는데 이건 잘 내진 않아요. 이제 밑에 지상 경계하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하고 분할할 때고 세개 위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세 개는 잡아 놓으셔야 돼요. 기득권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있을 때는 구조물의 어디를 경계로 가더라.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중앙이 경계가 되어서 앞서 배울 때 고조가 없으면 고조, 무, 중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했습니다. 고조가 없는 경우는 중앙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고조가 있는 경우는 높낮이가 있을 때에는 고조가 있는 경우는 유, 하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어요. 하단부가 될 것이며 세 번째는 도로나 하천 등 산을 깎은 데를 절토지라고 부르고 절토지가 있는 경우는 절토지의 상단부가 경계로 되는 것이며 네 번째 경우는 토지가 해면 수면 인접해 있는 경우 해수면에 인접해 있는 경우는 물이 꽉차 있는 만주를 보고도 경계를 따지는 것이 기준이 될 것이고 다섯 번째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게 되면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까지 경계로 보는 것이 요게 방법이 됩니다. 바깥쪽 어깨 부분. 이건 외웠죠? 기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서 니은번에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해서 새롭게 작성된 장부가 있는데 이 장부의 등록할 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다가 일곱 개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안이 있다 보니 주의할 부분인데 첫 번째 등록할 사항은 토지의 소재와 지번을 기재하게 되고 경계점 좌표가 나옵니다.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만 등록할 것이며 경계점의 설명도하고 경계점의 사진 파일 등록할 것이며 그 다음에 토지 지목이 대장과 다른 경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을 등록하게 되고 마지막 경계점 표지의 종류하고 경계점 위치 등록하는 것이 등록 사항인데 비읍번, 시읍번이 작년에 개정안인데 시험을 안 냈어요. 그러니까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반영 안 했던 얘기는 오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곱 가지 등록성 어떤 게 있나 봐놓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분할하는 경우에 지상 건물이 있습니다. 지상 건물을 걸르게 분할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건물을 걸르게 분할하는 예외 규정이 다섯 가지, 네 가지가 있어서 여기도 문제 세번 나왔는데 처음에 법원의 확정 판결 받은 경우는 건물 물려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 공공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분할하는 경우도 가능해서 공공사업도 공공사업이 우선이니까 건물 물려도 무방하게 되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지역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건물 물릴 수가 있으며 마지막에 도시군 관리 계획서를 통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건물 물리게 분할할 수가 있다 해서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확정 판결, 두 번째가 공공사업, 세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경계, 네 번째가 도시군 관리 계획서를 통해 분할하는 경우는 건물 물려도 무방하다가 되므로 여기서 문제 세번 나왔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게 되면 1번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이 경계정이고요. 두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좌표는 지적 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측량 등에 결정하는 사항 세 가지 있다고 배웠습니다. 경계와 좌표와 면적은 측량 등에 의한다. 그 다음에 토지의 지상 경계의 위치는 뚝 담장 그 밖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맞고요. 그게 왼쪽 페이지 4번의 기억번이고 4번의 기억권이고 그 다음에 4번이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평균 해수면 또는 평균 수면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평균 해수면 평균 수면이 아니라 만조이 만수이니까 4번은 틀린 말이 될 것이고
5번이 지적 공부상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등록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 확정은 실제 경계로 한다. 맞는 말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경계로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면상 경계가 우선이 됩니다. 항상 도면상 우선인데 지금처럼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는 실제 경계로 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 답은 4번 쉽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위치 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 담장이나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아까 나왔던 지문이고요.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맞고 세 번째 지상경계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맞는 말인데 요 세 가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기본은 요 다섯 가지 원칙인데 요 세 가지만큼만은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라고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높낮이가 없는 경우는 경계가 어디래요? 중앙이죠. 그럼 만약에 필지 사이에 이렇게 경계가 여기인데 5번 땅, 6번 땅에 도로 양토지 소유자가 담장을 쌓게 되면 담장 비용은 반반 부담이죠. 그럼 받는 반반 부담 이렇게 담장을 쌓게 되면 이 담장의 비용 반반 냈으니까 소유권 공유란 얘기예요.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상린관계에서 담장 설치 비용은 반반 내라 이렇게 배운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돈 같이 내고 싸우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5번 땅, 6번 땅 경계가 여기 있는데 5번 토지 소유자가 6번 토지 소유자 담장 쌓자 담장 설치 비용 1,000만 원 들어가니까 500만 원 내래요. 6번 토지 소유자는 말이 나는 담장 쌓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원하면 네 땅에 네 돈 내고 네가 쌓아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비일비재합니다. 아주.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더럽고 치사해서 혼자서 담장 쌓을 수 있겠네요. 그럼 자기 돈 내고 자기 땅 담장을 여기 쌓아버린 경우에 이거는 공유가 아니라 단독 소유죠. 그럼 담장이 일반 원칙 공유지만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해 갔어요? 이런 경우까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는 여기가 돼야 되니까 지금 소유자 다른 경우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양쪽 높낮이 이렇게 있는 경우 양 대지 높낮이가 있는 경우 경계가 어디예요? 하단부죠? 여기 경계로 가는 게 원칙인데 오늘 이렇게 경계를 쌓는 게 아니라 지금 건축법 배울 때 옹벽 담장 몇 미터? 2m 담장 옹벽은 두 글자잖아요. 2m 광고탑은 3글자 4m 주차시설은 4글자 8m 2, 4, 8로 나가는데 아닌가? 맞죠? 그럼 담장 옹벽 쌓을 때 몇 미터를 쌓아? 2m 여기다 이제 쓰면 요만큼 땅을 못 썼는데 땅을 이만큼 파고들어 여기다 옹벽을 쳐버리게 되면 이만큼 땅 더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계 여기가 아니라 일로 돼야 되니까 항상 높낮이 있다고 하단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옹벽이 있는 게 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경우 달리 정할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뭐 산을 깎아서 산을 만드는 경우는 상단부가 되겠지만 자연적인 절개지가 있어요. 깎으려고 깎은 게 아니라 자연적 절개지. 그런 경우까지 뭐 상담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개는 달리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달리 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꽉 차면 항상 만족이 돼야 되니까. 제방당사 바깥쪽이다 보니 이 두 개는 달리 정할 수가 없고 요 세 가지만 달리 정할 수 있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온 게 그 뜻이에요.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 측량할 수 있다. 맞고요. 항상 이 순서입니다. 분할하고자 할 때는 실제 땅에다 어디까지 분할할 것인가 경계점 표지 말뚝을 설치한 다음에 측량을 통해서 분할하는 거예요. 항상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아이고 틀렸네요. 공공사업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관리계획선 확정 판결은 건물 물리기 분할할 수 있으니까 5번이 잘못된 말이 되어서 답이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번째가 면적. 면적이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면적이라고 부르는데 면적은 어디만 나오느냐. 면적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만 면적이 나옵니다. 정리 한번 한 다음에 또 보도록 하자고요. 면적은 정의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면적이라고 부르고 면적에 나오는 것은 토지하고 임야대장만 면적이 나오는 것이 등록할 장부다.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면적을 측정할 경우에는 면적은 지적도 시행지역, 그 다음에 임야도 시행지역은 면적을 정할 때 도상, 도면상에서 측정하는 것이 방법이고 도상 측정할 때 측량하는 기계 이름을 전자, 면적, 측정기라는 기계로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방법이 되며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면적은 좌표로서 면적을 계산하게 되고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을 통해 면적을 정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요게 면적 정하는 방법인데 요 세 가지에서 기출문제 여섯 문제 나왔습니다. 요거로만 가지고도 면적은 매매네요. 거의 안 빼고 나오니까 반드시 봐놓고 넘어가시고 면적의 측정 대상의 경우는 일단 요것도 암기할 사유인데 지적공 복구하는 경우 면적을 측정하게 되고 근데 신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 축척 변경하는 경우도 면적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된 면적이나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도 면적 측정 대상이 되게 되며 네, 세 번째는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을 통해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하는 경우도 도시개발사업이 끝나는 경우도 면적 측정 다시 할 것이고 측량 중에서 경계, 복원, 측량이 있고 또 하나가 지적, 현황 측량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량의 경우는 원칙 예외 나눠서 원칙은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 두 개 측량과 더불어서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는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예외 규정입니다. 이 두 개는 이 말이 붙어 있어야 돼요. 수반시란 말이 여기도 문제 엄청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세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을 정할 때 면적은 결정할 때 오른쪽 안에 축척 따라 면적 단위가 바뀌었는데 축척이 분모가 1000단위가 있고 분모가 100단위가 있더라. 1000단위의 경우 100단위 나눠서 1000단위 축척의 종류는 1000분의 1이 있으며 그 다음에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총 5가지가 분모가 1000단위 축척이고 100단위의 경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하고 600분의 1 지역은 100단위입니다. 이럴 경우는 등록하는 면적 단위가 바뀌어요. 1000단위의 경우 등록하는 면적 단위는 1의 자리 1 제곱미터가 등록하는 단위 면적이 될 것이고 100단위는 0.1 제곱미터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 되어서 이 면적은 대장 등록하는 최소 면적이에요. 최소 면적의 뜻은 축척의 분모가 1000단위에서는 항상 어디까지 구하시고 1의 자리까지 결정하게 되고 축척의 100단위는 0.1을 즉 소수점 한 자리까지 결정하는 것이 면적 단위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1000단위에서 면적을 측정한 결과 0.1서부터 1이 나온 경우는 무조건 1이에요. 1m 정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100단위 최소 면적이 얼마래요? 0.1이죠? 그럼 0.01서부터 0.1까지 무조건 0.1로 가는 것이 면적입니다. 그럼 하나의 필지 면적을 정했을 경우에 1000단위에서는 15제곱미터 나온 경우는 1의 자리 결정 끝났죠? 손댈 필요가 없고 여기도 15.5가 나오게 되면 소수점 한 자리 면적 결정 끝났는데 이렇게만 나와주면 좋은데 하나씩 달고 들어온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달고 들어온 경우는 1000단위 얼마까지 결정해야 돼요? 1의 자리까지 100단위 소수점 한 자리죠. 그럼 뒤에 붙은 이 숫자를 올리거나 버리거나 결정하는 것이 단수처리입니다. 올리고 버리는 결정은 여기서 5452법이 들어와요. 뭐라고요? 5452법 4452이 아니라 5452법은 5보다 크면 올리고 5보다 작으면 버리고 5일 땐 따로 다뤄요. 그래서 여기는 0.5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나가는데 0.5를 기준으로 0.5를 초과하는 경우는 올리고 미만의 경우는 버립니다. 초과했다는 얘기는 15.6이 나온 경우와 미만의 경우 15.4가 나온 경우 얼마냐. 일단 1까지 잘라야 됩니다. 자른 상태에서 0.5 초과의 미만이에요. 초과는 올라가서 16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0.5 미만 버려서 15로 가는 게 방법이에요. 5보다 크면 어떻게 하시고 올리고 작으면 버리되 5가 딱 나온 경우는 0.5가 딱 나오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못 찾아갑니다.
끝소라는 것은 요 숫자, 1의 자리 숫자, 이게 뭐가 나왔느냐예요. 저 끝자리 숫자가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 0이나 짝도가 나온 홀수가 나온 경우는 올리고 짝은 버리기 때문에 홀수는 어떻게 해라? 네, 그거는 기억하시네. 홀딱 올리고 여기나 짝은 쫙 버린다 그랬으니까 그 말을 들어본 기억나죠? 그럼 15.5가 나온 경우와 16.5가 나온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인데 항상 잘라야 돼요. 0.1까지 자른 상태에서 0.5을 기준으로 0.5 초과인가요? 미만인가요? 딱 걸렸죠? 딱 걸린 경우 앞에 숫자가 홀수일 경우는 올라가서 16, 짝수일 경우는 버려서 16이 되니까 이제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되겠죠. 5보다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5가 나온 경우는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홀수일 경우는 홀딱 올리고 짝은 쫙 버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0.055 판단하다 보니까 0.05를 기준으로 0.05를 마찬가지로 초과하는 경우는 올릴 것이고 미만의 경우는 버립니다. 초과하는 경우 15.55가 나온 경우 56이 나온 경우하고 15.54가 나온 경우 얼마냐 0점 몇 개 자른 상태에서 0.05 초과죠 올라가서 15.6 여기는 0.05 미만이니까 버려서 15.5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 다음에 0점은 딱 걸리게 되면 0.05 딱 걸리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여기 끝 말하듯 끝수라는 것은 이 숫자예요. 이걸 보고 찾아가는 끝수가 얼마가 나왔느냐 마찬가지예요. 홀수가 나온 경우도 있고 0이나 짝도 있더라. 홀수가 나온 경우는 올리고 0이나 짝은 버리다 보니까 15.55가 나온 경우와 16.5가 나온 경우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항상 잘라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잘른 상태에서 0.05 둘 다 딱 걸렸네요. 앞에 숫자가 홀수니까 올라가서 15.6이 되는 것이고 짝수일 경우는 버려서 15.6이 되는 똑같은 면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단추 이게 엇갈리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작년 문제는 천 단위일 경우 최소 면적은 얼마까지 이걸 다 물어봤어요. 문제가 여기서 엇갈리면 다 틀려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부터 시작 쭉 달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앞으로 서너 번 더 들어요. 문제 풀다 보면 또 나올 테니까 바로 배울겠네. 내일 모레 배우면 아마 좀 바로 생소할 생각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적에 대해서 오차 처리가 두 개가 나온 게 있는데 합병할 때는 면적은 어떻게 하나요? 더하면 결정 더하면 끝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차 처리에서 등록, 전환, 분할 그 두 개에서 문제가 세 번 나왔는데 오차가 발생한 경우는 오차 처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등록, 전환 시의 경우 면적을 측정한 결과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오차 이내와 오차 초과를 나눕니다. 이내의 경우는 등록, 전환 될 면적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 되고 초과하는 경우는 이때는 임야대장에 면적하고 임야도의 경계는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요게 23회 기출문제 얘가 15회 기출문제에서 두 번 냈습니다. 근데 이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등록전환을 면적이라는 것은 어떤 면적을 의미할까? 측량 후의 면적을 의미할 것이냐 아니면은 임야대장 면적을 의미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면적을 의미할까요? 측량 후의 면적을 의미할까? 임야대장 면적을 의미할까? 이 면적은 측량 후의 면적을 의미하는 거지 임야대장 면적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면적 가시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23회 때 요구 출제에서 나온 적이 있고 분할하는 경우도 오차가 발생하면 오차 이내와 초과를 나누는데 오차 이내의 경우는 각 필지마다 그냥 일치하다 보니 나누면 돼요. 필지별로 그냥 나누면 되고 그 다음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때는 면적과 또는 경계는 정정하게 됩니다. 초과란 말은 일치예요? 불일치예요? 불일치. 불일치 고치라는 얘기다. 고치긴 고치는데 이것만 뭐가 붙어있어 앞에. 등록전화만 직권자가 붙어있죠? 요게 매를 맞는 뿌리 나 있는 게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과거에 15회 때 등록전환 시 면적을 측정한 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면적 경계를 정정해야 한다. 띵틀린 말이에요. 직권정정할 사유다 보니까 두 개로 나왔던 것이 기출문제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면적은 잡아냅니다. 면적 보게 되면 1번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 측정은 전자면적 측정기구에 한다. 맞았나요? 경위란 얘기는 경계점 좌표 등록구 시행지역이에요. 그럼 등록은 전자면적 측정기가 아니라 좌표 면적 계산법이 돼야 되니까 1번 띵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측량 방법 물어볼 때 이쪽에서 지족도 임마도 시행지역은 측량할 때 여기는 뭘로 측량하느냐 방법이 평판 측량한다고 말했어요. 평판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구 시행지역은 측량하는 방법이 경위이라는 기계로 측량합니다. 측량 방법이 그럼 경위라는 것은 측량 기계 이름이 경위인데 경위가 된 이유는 경도와 위도를 통해 측량하더라 그래서 경위가 붙게 된 거예요. 그럼 경위라는 얘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좌표가 있어야겠죠? 그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이지 전자 면적 측정기법이 아니니까 1번 틀린 말입니다. 이해 갔어요?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맞고 세 번째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적 넓이를 말한다. 맞고요. 근데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 면적을 정한다. 새롭게 측량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네 번째 5번이 토지 합병을 하는 경우의 면적 결정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맞았네요. 두 번째 등록 전환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1필지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록 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마다 면적을 정한다. 맞고요. 두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정한다. 맞고 세 번째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적도의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0.1제곱미터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1200분의 1 경우 축척이 1000단위니까 얼마까지 가야 돼요? 1제곱미터 0.1이 아니니까 이게 틀린 말이에요. 1000단위는 얼마까지 가시고 1제곱미터 100단위가 0.1입니다. 4번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맞고 5번이 토지분할 전후에 면적 차이가 5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분할 전 토지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해야 한다. 5차를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해라? 면적 경계는 정정해라. 이내는 나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어서 틀린 것은 3번이죠. 그 다음에 대장과 도면 등록상도 문제를 꼭 내는데 대장은 몇 가지가 있느냐? 대장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장은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주권 등록부 끝난 데 묶어드릴게요. 일단 먼저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록상인데 등록상 번호에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나오더라. 소재는 행정구역상 동리까지를 기재하게 되고 지번은 110에 10 또는 110에 10 기재하는 것이 기재사회예요.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까지가 소재가 되고 지번 따라 붙겠죠. 그 다음에 지목이 나오는데 지목은 과수원 임야 등 정식명칭을 기재할 것이고 면적은 제곱미터 표시로 단위로 등록하게 됩니다. 면적은 1000단위는 얼마까지 결정해요? 면적 1000단위는 1의 자리까지 100단위 0.1까지 그게 떠올라야 되고요. 소유자가 누구인가 소유자에 대해서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읍번이 고유번호 나오더라. 고유번호는 토지의 전산 입력을 위해서 19자리 번호로 환산한 게 고유번호인데 고유번호 구성이 총 19자리인데 어떻게 구성하느냐 행정구역이 몇 자리래요? 행정구역이 10자리 지번이 8자리 대장번호가 1자리 총 19자리로 구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0이 있고 1, 0, 1, 2, 3에 0, 0, 0, 7이 있는 경우 이렇게 번호가 19개가 있을 경우에 이 19자리 번호를 고유 번호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토지 행정구역이에요. 행정구역 즉 소재는 10자리로 가는 것이 방법이고 요거는 대장 번호가 되고 여기까지는 지번입니다. 그럼 지번이 123에 7을 한 얘기가 될 것이고 이제 이 10자리 세분하게 되면 앞에 두 자리는 시 도의 자리예요.
시도를 알리는 번호가 두 자리고, 그 다음에 3, 4, 5는 시, 군, 구 알리는 번호입니다. 이거 따로 쓸 건 아니에요. 그냥 쓰고 보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6, 7, 8은 읍, 면, 동의 번호가 되고, 그 다음에 9, 0은 리예요. 길게 끌으면 돼요. 발음대로 시도 몇 글자? 두 글자, 두 자리, 시군구, 세 글자, 세 자리, 읍면동, 세 글자, 세 자리, 리. 그래서 두 글자에서 열 자리 뽑아내면은 이거 따로 외울 건 아니고, 집어넣은 123에 7. 그 다음에 대장번호가 한 자리 비는데, 이거 대장번호가 문제 푸는 겁니다. 여기 번호가 1자가 들어갈 수 있고, 2가 들어갈 수 있고, 3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만 1이 들어가 있으면 이 토지는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알려진 번호고, 여기 2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임야대장. 3이 들어가 있으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적 토지로 알려주는 암호입니다. 근데 이거 보고 문제 푸시는데, 토지대장이 있다라는 얘기는 항상 같이 만드는 정보가 존재하는데, 토지대장과 세트는 지적도, 옛날에 떠들 때 햄버거랑 세트는 콜라, 삼겹살은 소주 아닌가? 어제 저 대전 사시는 모 선생님하고 둘이 만나서 저녁 먹으려고 만나고서, 저 대전 그 어디지? 저 중앙로역 맞은편 쪽은 거기 또 활락 가더라고. 선화동 쪽에 그쪽에? 예, 현대고시 뒤쪽 가니 거기, 오, 먹자골목이던데 완전히? 어쨌든 지금도 좋던데요, 가니까. 가서 거기 와서 간단히 한잔 먹고, 그, 요즘에 술이, 소주가 전부 다 뭐, 달짝지근한 소주가 많이 나왔더라, 종류별로. 그래서 다 먹어봤는데, 그 유자 만나는 소주도 먹어봤고, 그 다음에 저 블루베리 만나는 것도 먹어봤고, 성류맛도 먹어봤는데, 술이 술 같지가 않더라고, 그냥 주스 같더라고, 그냥. 근데 은근히 올라오더라고, 이거 나중에. 드셔봤어요? 소주 안 드세요? 술 못 먹어요? 이런, 인생을 살면서 천 번은 취해봐야 인생의 참맛을 알 텐데. 술 잘 드시죠? 잘 못 드세요? 아, 우리 마누라 하는 말, 제발 술 좀 조금 먹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먹게 되더라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더라고. 남자들끼리 만나면 할 게 없잖아요. 아닌가요? 남자들끼리 만나서 어디 커피숍까지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쑥스럽고, 그렇지 않으세요? 아, 남자들 둘이 친구들끼리 만나 커피숍 앉아서 만나 얘기하는 좀 이상하잖아요. 꼭 게이 같은 기분 들잖아. 아닌가? 아, 난 그게 안 맞더라고, 적성이. 그래서 가서 쌩얼초대장 놓고 그냥 맥주 한잔 먹고 얘기하는 게 난 것 같은데, 끝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6월달에 처음 쉬어요, 내일. 여러분은 지난 1월에 우리 수업했죠? 오늘 또 수업하죠? 현대고시는 그 주에 이틀 먼저 했거든. 그래서 6월달에 한 번도 못 쉬었어요, 제가. 그래서 내일 하루 쉬는데, 몸이 몸이 아니에요 지금. 자, 근데 예? 임야도가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 시행지역은 토지 대장과 지적도가 존재합니다. 이게 장부 세트인데, 고유번호 나오는 건 대부분 장부 다 나오는데, 어디만 안 나오느냐? 도면에만 나오지. 아니, 이거 외우셔야 돼요. 고유번호 어디 안 나온다고요? 도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면 빼고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와 축척 기재하게 되고, 토지 이동사유 나옵니다. 이동사유라는 것은 신규 등록, 등록처나 분할 등이 있는 경우에 언제 그런 사정이 있었는가를 적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나오는데, 이 바뀐 날짜는 언제 기재하느냐 등기 접수일자 기재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세분하셔야 돼요. 바뀐 날짜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 등기를 실행하게 되면 등기한 효과는 접수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접수일을 적게 되어 있고, 취업번이 토지 등급 또는 기준 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 수정 연호를 그러는데, 가로 열고 써놓으실 말이 95년까지. 95년까지 우리나라는 토지에 대해 세금 부과할 때 토지 등급이나 농지는 수확량 중심으로 세금을 과세했습니다. 근데 96년부터 바뀌기 시작을 해요. 96년부터는 오른쪽에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을 등록하도록 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95년까지 토지 등급이랑 수확량 가지고 세금 과세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농사가 잘 되내는 까지 그 세금 내겠다요. 근데 쫄딱 많이 가지고 수확도 없는데 세금 내라 그러니까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조세제한 막을 목적으로 이제는 수확량 따지는 게 아니라 리 땅이 얼마니가 세금 얼마 내를 바꿔버립니다.
그럼 말이 없겠죠. 그래서 고리 바뀌기 시작한 96년도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율 등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밖에 국장이 정하는 사항 나와 있는데, 토지대장, 임대대장은 눈으로 지금 잘 좀 안으셔야 돼요.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니까. 일단 끝나고 묶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유지 연명부랑 대주거 등록부인데, 공유지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일 때 작성하는 것이 공유지 연명부가 되는 것이고, 대주거 등록부라는 것은 우리 아까 구분검을 배울 때 한동 표제부의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은 대주권의 표시, 토지 등기부는 대주권이라는 뜻, 그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서, 대주권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작성하는 게 대주권 등록부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공유지 연명부도 먼저 볼게요. 그럼 공유지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 두 명 이상일 때 대장에는 둘 다 기재하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의 1인 기재합니다. 그럼 그 자가 누구인가 확인하게 하는 장부가 공유지 연명부인데, 외울 게 아니라 가만히 감 잡으시면 돼요. 일단 어떤 땅이 공유인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지와 지분은 기본적으로 나올 것이고, 소유자가 몇 명 이상? 두 명 이상. 소유자 간의 지분이 나오더라요. 그럼 누구의 이름을 했으니 그 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소유자의 성명주소, 주인번호 나올 것이고, 소유권 언제 받겠는가, 변경난 날과 원인 나오고, 아, 고유번호 어디에 안 나와요? 도면 빼고 나오겠죠? 나올 것이, 얘가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번호. 그럼 다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이해받는 치면 될 부분이고, 끝나고 묶어드릴게요. 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권 등록부인데,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는 대지권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서 작성하는데, 그럼 이 작성할 때 아파트 단지 하나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세대별로 만드느냐예요. 단지 하나일까 세대별로 작성할까? 단지에 하나가 아니라 세대별로 따라주는 겁니다. 왜? 대지권이 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 강의실 하나 아파트 단지일 경우에 여기는 24평 아파트, 33평 아파트, 50평 아파트, 이쪽 저쪽 혼자 계시니까 저쪽 관리실 이렇게 있게 되면 대지의 지분, 대지 면적 따라서, 아, 아파트 분양 평수 따라 지분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따로따로 두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여긴 어떻게 외우시라고 설명드렸었느냐, 본인 사시는 집을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사는 집이, 내가 사는 집이 둔산동 50번지고, 사시는 아파트 이름은 현대아파트고, 이 다 기억하면서 왜 어머 대답을 못할까? 몇 동 몇 호 사세요? 101동 501호 사시고, 성함은 장미화시고, 내가 말한 장미화는 가수 이름 장미화예요. 자, 이번 연세가 58년 개띠죠? 자, 그렇다 치고, 이 집을 2015년 6월 28일인가 오늘이? 8일날 등기하고 매매기업을 때 샀습니다. 할 당시 아까 대지의 지분이 천정금에서 지금 얼마큼 있었어요? 60이더라. 요걸 대지권의 비율이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본인 사시는 집 한번 그려보시라 그랬습니다. 이것만 그리시면 등록상 다 외운 거예요.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둔산동이 뭐가 되고, 토지의 소재가 되고, 50번이 지번이 되고,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가 건물의 명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01동 501호가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장미화 씨가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이 나올 것이고, 내 소유권자가 바뀐 날짜, 변경된 날과 매매가 원인이 따로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주권의 비율 나오는 게 이 기재 사유예요. 세 개만 나오면 끝나는데, 하나는 일단 얘가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번호 따라 붙을 것이고, 고유번호 아까 어디에 안 나와요? 도면. 고유번호 나올까요? 예, 네, 고유번호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501호 같은 경우 장미화 씨 단독 소유자분 별 문제가 없는데, 401호 같은 경우는, 401호는 A랑 B 둘이서 아파트를 공유로 취득했답니다. 그럼 아파트 소유자가 공유란 얘기. 또 공유일 경우는 공유자 간의 소유권 지분이 나오겠죠. 이렇게 등록사항을 이해하시면 여긴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외우려고 외우지 마시고 본인 사는 집만 하나 그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면서 외우는 게 훨씬 빨라요. 대장 4개를 봤는데, 대장 내 공통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장 4개 공통사항 6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이해할 줄 알면 등록사항이 확 줄을 테니까, 먼저 소재 나오겠죠? 집안 나오겠죠? 대장이다 보니까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나올 것이고 소유자의 바뀐 날짜 변경된 날과 원인 나올 것이며 고유번호 나오나요? 어디 빼고? 도면 빼고 고유번호 나올 것이고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번호 이 여섯 가지가 공통사항이에요. 이것만 잡아놔도 여기다 하나만 더 하시면 공유지 연명과 되어버리는 겁니다. 뭐만 더 하면 돼? 소유권 지분만 더 하면 되잖아요. 아닌가? 이렇게 더해 나가시면 어떻게 외우시는 거 외우시면 돼요. 등록상 이렇게 여섯 개 묶어놓고서 따로따로 몇 개 더 이해해도 쉽게 넘어갈 부분이고 아니면 따로따로 이해해도 어떻게든 외워야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되는 부분이니까 기억 지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 임하도란 말에 따라 보는데 지적도 임하도의 경우는 먼저 도면의 축척부터 보게 되면 축척은 지적도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00분의 1서부터 시작해서 6000분의 1까지 7가지 다 사용합니다. 축척은 어떻게 외우실 것? 축척은 더블 더블로 외우시라 그랬어요. 500의 피박은 1000, 600의 피박은 1200, 흔들면 2400, 3000의 상한가 6000을 더블 더블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관리실 그 저쪽 관리실 분 관리소장님 아 그 관리실이니까 고수업실 줄 아세요? 못 쳐요? 이런 칠 줄 아세요? 못 치세요? 칠 줄 알죠? 그 흔들고 피박은 알죠? 네, 그러니까 그 더블 더블 이해하시라는 얘기고 다 써도 돼 아니면 그냥 외우세요. 자 네, 네 그 더블 500의 더블은 그 다시 보세요. 이제 500의 더블은 1000, 600의 더블은 1200, 또 다시 더블은 한번 넘겨 보시라고. 네, 500의 더블은 그럼 1000, 저 600의 더블은 다시 한번 더블은 다시 한번 더 더블은 3000의 더블은 그게 다예요. 축척이 그 더블 더블 외우시라고. 이해 갔어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대답을 하세요. 3000 역차서 자. 아, 그 다음에 지적도 다 썼는데 2m 두 개밖에 못 씁니다. 3000하고 6000만 써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구 시행지역은 축척이 원칙이 500분의 1이 원칙이고 단 농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지역 농지는 가격이 싸니까 500까지 안 가고 1000분의 1로 갑니다.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승인 얻게 되면 6000분의 1까지 작성할 수가 있다 해서 지적도 500부터 600까지 6000까지 다 쓸 수 있는 거죠. 여기 확인되는 게 그 목적이에요. 등록사항 위주로 물어보는데 등록사항은 첫 번째 토지의 소재가 나오게 되고 지번 나올 것이고 지목이 나옵니다. 경계가 나오고 도면의 생애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도면의 제명과 축척 도각선과 그 수치란 말까지 나오는데 시옷보까지 보게 되면 여기도 도면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외울 게 아니라 여기는 도면을 보시고 지적도 보시고 쭉 생각하시면 답이 떨어집니다. 도면이 이렇게 한 장이 있다가 이렇게 배웠고 우리가 과거 배운 도면이 14전남 요리 지적단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 지적도 좌측 상단에 이렇게 해서 열 십자 마크에 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표에 8, 9, 10 써있고 예를 들어 5하고 17번 써있고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이 써있고 지적도 몇 장 중 제 몇 호라고 써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천입군으로 지적도 축척에 나와있더라. 여기는 24만 9,400 여기가 11만 4,500 여기 11만 4,000 그 다음에 24만 9,000이라고 숫자 써있는 경우에 이런 지적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서 어디에 있는 게 뭔지만 아시면 돼요. 외울 게 아니라 이건 뭐라고 부르느냐 도면에 색인도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색인도라는 것은 도면을 찾기 만드는 마크예요. 여기가 가운데 9번 써있죠. 여기에 도면 9번 도면이라는 얘기고 왼쪽은 8번 도면 오른쪽은 10번 도면 떼어봐라. 여기 만들어진 표를 도면에 색인도라고 부르고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요게 토지의 소재 그 다음에 지적도 몇 장, 몇 호가 요게 이름, 제명 그 다음에 요게 축척 그 다음에 도면의 테두리선을 도각선 뭐라고요? 도각선 그래서 이 가정의 틀을 뭐라고 불러요? 일본 애들 말로
가정날의 틀 일본말로 일본말로 왁꾸 왁꾸란 말 들어봤어요? 왁꾸가 맞냐 안 맞니? 그 왁꾸란 말이 한자로 곽자 발음이 아니라 왁꾸란 말을 쓴 거예요. 도면의 왁꾸를 뭐라고 부른다? 도곡성이 된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럼 옛날에 듣죠. 개국 콘서트에서 나왔던 게 있잖아요. 가로상 그렇게. 가로상 뭔지 알아요? 가로가 뭐예요? 가로상이 뜻은 알고 봐야지. 가로상. 개콘에서 그 개그맨 박성 안녕하십니까? 가로상입니다. 막 했잖아요. 가로상이 뭔지 알아요? 거를 일본말로 가로라고 불러요.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럼 우리나라 무슨 무슨 씨 그러죠? 아가씨 이렇게 부르는 게 가로상 이 뜻이에요. 가로상 이게 붙은 게 이 뜻이에요. 이걸 이렇게 일본 말은 발음이 아에우에오 이거밖에 없어요. 아에우에오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어아 다 아로 발음해 버려요. 이게 걸 아니에요. 걸 걸인데 걸 발음이 안 되니까 가로 르 가로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말은 참 재밌죠. 영어가. 그래서 지금 몇 시입니까? 그럼 왓도 이지 또 이렇게 얘기하고자. 못 들어봤어요? 화드지 그거를 왓도 이지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없던 말로 가자고. 자, 아 괜히 쓸데없는 말해서 죄송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욕 한마디 해야지. 제가 저 나가사키인가 거기가 저 지역 온천이랑 운전 온천이라고요. 그 온천에서 막 이게 뭐야 그거 막 연기가 막 나요. 김이 산골짜기 온천물 나오는 데서 뜨겁잖아요. 온천물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몰라 나 그 온천 뜨거운 물 올라오는데 거기 주전자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게 뭐지? 그래서 팔을 쭉 뻗어가지고서 전 지금도 일본에 대한 그 감정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쭉 뻗어가지고 사람들은 착해. 근데 일본 사람은 감정이 별로 정치권을 하는 말이 별로 안 좋아서 안 좋아하는데 주전자 뚜껑을 궁금하자 보니 그래서 쭉 이렇게 열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빽 일본어로 뭐 소리를 막 질러. 그래서 어이 깜짝이야 씨 나한테 빽 그러면서 그 왜 만지냐 이거죠. 그 살짝 봐도 그 계란에 들어가 있어. 계란 온천물 계란을 삼고 있는데 그 온천물 뜨거운 물 나오니까 제 이글까지 천천히 저 계란 군계란처럼 난 뭔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갑자기 막 소리를 들고 막 날래치길래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아이 진짜로 똑같이 이제 그 빼고 아 그 새끼 그 막 그렇게 아 미안해 새끼야 그랬어요. 이거 막 질러 이거 보면 어때 그거. 그래서 미안해 이 새끼야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한국말 알아듣잖아요. 한국사 많이 가니까 새끼란 말이 욕인 줄 알고 딱 노려봐. 그래서 웃으면서 뭘 쳐다봐 이 새끼야 그래서 아, 갈게. 그래서 지나가더니 등치나 작으면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등치도 크니까 덤비지 못하고 수고해 자식아 그러고 나와서 여기 있었는데 못됐죠. 아 이거 장난기가 많은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 그랬더니 또 그 이자카야인가 술집 가가지고 밤에 술을 먹는데 얼음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100엔이래요 아이스 워터 그러니까 아 100엔이래 100엔 우리도 1000원 달래는 그 당시 돈으로 해서 죽일러 같은 것도 얼음을 줘 돈 받은 이상해. 그래서 아 안 먹는다 그러니까 좀 이따 근데 물 먹어 물 달라 그래. 물은 그냥 주더라고요. 근데 물은 미지근해. 미지근하면 공짜하고 얼음 들어가면 100엔이에요 아 치사 그래서 그냥 참을 먹고 말았는데 그 일명 닭방 3개 주고 있다 에 닭방 더 달라 그러니까 어 이것도 100엔이야 어 미치겠네 이제. 그래서 야 가서 환장했더라.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삐로 생맥주 500cc 같은 거 보니까 시키고 봤더니 우리 돈으로 500cc 한 잔이 8,800원 정도 하더라고. 엄청 비싸죠. 아 못 먹겠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본의 사케 먹었는데 사케가 1리터짜리가 한 병에 소주 치면 3병짜리 물량인데 그게 우리 돈으로 5,000원짜리가 해서 10,000원짜리 했었는데 그 도수도 소주 맞춰놓을 우리 소주 인기가 있으니까 그 소주 맞춰놓을 25도를 만들었더라고요. 사케가 뭐 16도짜리가 대부분인데 그건 25도짜리가 있어가지고서 어 그거는 몇 병 먹으니까 쓱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참 일본 애들 술이 좋다는 건 그 다음날 멀쩡하더라고. 깔끔하고 속 쓰리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 그 일본 애들 청주라고 그러죠. 그 도적을 많이 하잖아요. 쌀
그걸 다 깎아내고 속에까만 싹 만들어 놓자 보니까 깨끗하고 깔끔하고 좋은데 다음날은 어쨌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가서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어쨌든 도각선이 이게 도각선의 뜻이고 요 도각선의 수치예요. 그래서 요건 되게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욕했다가 우리 마누라한테 어이구 씨 이거 진짜 뭐지 왜 쓸데없이 욕하고 다니냐 돼가지고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 도각선 수치인데 수치란 말 쓰는 거 실제 거리고 다니는 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도면의 경계가 될 것이고 토지의 경계가 될 것이며 얘는 지번 요거는 지목이에요. 이렇게 해서 등록하는 것이 등록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나온 요거 뭐라고 부르고 세균도 얘는 소재 얘는 제명 얘는 축척 테두리선은 도각선 도각선의 수치 이선은 경계 얘는 지번 지목 그럼 이제 이걸 연상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아 경계가 있었다 경계가 지번하고 지목이 있었다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시면 외우는 거지 그냥 이렇게 못 외워요. 그 다음에 이응지읒 치읒에서 나온 것이 이응번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적 거리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일반적인 지적이고 개발한 지역은 이렇게 우리 옛날에 별 이렇게 예쁘장한 토지 배우면서 지번이 79에 4 지목은 대라고 배웠고 각 변마다 숫자가 27.50 여기 20.05 5.00 25.25 22.16 숫자가 써있는 게 있었는데 이 숫자 말하는 것은 실제 거리이고 단위는 미터예요. 여기서 이렇게 실제 거리가 얼마란 얘기고 25.25 미터란 얘기고 요건 22.16 다 실제 거리 미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여기 숫자 말하는 것은 이 땅이 꺾이는 경계점이 몇 개 있어요? 꺾이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꺾이는 점을 얘를 경계점이라고 불러요. 이 경계점하고 이 경계점하고 실제 거리가 얼마다? 25.25 미터 돼 있듯이에요. 여긴 나오는데 여긴 안 나오잖아요. 그 여기는 다 나오는 게 요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만 나오는 거예요. 요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 가로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 하나라고 나와 있죠. 시행지역만 예외적으로 나오는 게 여기 요거니까 조심하시고 정리하실 부분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건축물과 삼각점의 지적 측량 기준점 위치란 말 나오는데 지적 기준점 3개가 있게 됩니다. 도면이 만약에 기준점이 나오게 되면 지적 기준점의 경우는 3개로 세분해서 이렇게 생긴 기준점 뭐라고 배우고 이렇게 나온 건 이건 지적 삼각점이에요. 지적 삼각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지적 삼각 보조점을 의미하는 기준점이며 이건 지적 도건점을 의미하는데 크기가 요 두 가지의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원지름이 3mm로 제도하게 되고 요건 원지름이 2mm입니다. 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기준점이 들어가 있게 되면 뭔지 알고 보셔야 돼요. 과학 기출문제가 한번 나오기를 요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써놓고 집어넣은 다음에 요게 말하는 것은 지적 삼각점의 표시이다. 맞았어요? 이렇게 문제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건축물과 구조물 위치란 말이 나오는데 이 땅은 잘생긴 땅 못생긴 땅 못생긴 땅이면 어떻게 잘생긴 땅이에요. 얼마나 잘생긴 땅인데 이거 거의 정방향에 가깝잖아요. 정방향 장방향 이 말 알아요? 토지 쓸 때 주변에 땅 거래하시는 분들 정방향 장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방향이라는 얘기는 정사각형 모양 이런 토지를 정방향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정확하게 정사각형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긴 이거는 좀 길지 않나요? 길 장자지번호 장방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길 장자지번호 땅이 길게 빠진 토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토지 거래하고 막 그럴 때 어우 정방향 땅이야 그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 말인지 알아듣고 대화가 되지. 중개업자가 돼가지고 신나게 땅 업자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그 땅 정방향 잘생긴 땅이야. 옆에 업자한테 정방향이 뭐요? 이랬다가 왕따 당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방향 장방향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정방향 땅 잘생긴 땅이죠. 이 안에 건물의 시가 있게 되면 건물의 시 등록해 줍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등록해 주게 되면 이 땅이 건물의 시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해 주도록 법은 개정이 됐어요. 근데 이 바뀐 건 2002년도에 건물 등록하도록 개정은 돼 있지만 아직도 안 나옵니다. 근데 조만간 나올 거예요.
조만간 나오는 우리 법률이 지금 뭐로 바뀌었느냐? 5월달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 바뀌어 명칭 바꿨는데 현재 국가사업을 공간정보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이 끝날 때가 돼가니까 그 끝난가 동시에 나와요. 그 건물과 토지 위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등록하기 위해 먼저 만드는 장부가 있습니다. 먼저 만드는 장부가 이 부동산 정확 공부가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및 규제, 토지의 가격 다 담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장부 안에 토지 건물이 있어야지만 지적도에다가 아, 토지에 건물 등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먼저 선행한다면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만들었다면 이걸 나중에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거를 작년부터 신설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딱 끝나고 여기로 갈 거예요. 조만간 등록할 테니까 아마 2, 3년 내에 건물 등록할 겁니다. 그 뜻이고, 그 밖에 국장에 정하는 사항, 그건 뭐 생략하고요. 이렇게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등록사항은 외우지 마시고, 도면에 있는 게 뭔지만 아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등록사항 외우시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등록사항 문제 보자고요. 1번에, 다음 중 옆에 강의실은 끝나네, 특강이. 조용하죠? 끝나고 갔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하고 끝나면 돼요. 다음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번 개별 공시가와 기준일 나오나요? 나오고 토지의 소재 및 토지 이동 사유 나오고요. 3번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등기 접수의 번호 변경된 날과 원인이 나와 접수번호는 안 나왔어요. 바뀐 날짜 접수 연호일을 적었지 접수번호는 적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번 틀린 말이고 4번에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 고유번호 나올 것이고 당해 토지가 등록된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창번호 나옵니다. 3번 틀린 말은 변경된 날은 나오고 원인이 따라 붙는 거예요. 접수번호가 아니라 그래서 3번 잘못된 말이고 2번이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등록사항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권 토지의 소재, 토지대장 나와요? 예, 지번 나와요? 지목 나와요? 면적 나와요? 토지 소유자의 성명과 명식 나와요? 예. 그럼 대지권별은 어디 나올까?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은 대지권이 되겠죠. 경계가 나오는 것은 지적도와 임야도. 좌표가 나오는 것은 경계점 옆에 등록부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섯 개가 답이 되어서 답은 1번이에요. 등록상 이제 물어봐요. 어디 뭐가 나오냐. 대놓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부동산 중개업자 갑이 매도의 대상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모두 매수의뢰인 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한 것은 그럼 소재, 지번은 다 나올 것이고 지목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면적이 나오는 건 토지하고 임야대장만 나오니까 겹치는 것은 토지대장 등록밖에 없어요. 1번 답 1번이고 지적도에는 면적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임야도도 마찬가지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목 면적 둘 다 안 나옵니다. 그 지목 면적 나오는 다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 등본에 다 나오니까 답이 1번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등을 코드화하여 전체 19조로 구성되어 있다. 틀렸죠. 행정구역 10자리 있었고 대장번호 1자리 있었고 지번 8자리는 있었지만 지목번호는 없습니다. 이렇게 섞고 넣으면 답이 1번이에요. 뭐가 틀렸는지 이해 갔어요? 아까 소재가 10자리 그 다음 대장번호가 1자리 지번 8자리 있어서 지목번호는 없었잖아요. 1번 틀린 말이고 2번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으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토지의 고유번호 등이 있다.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주는 지역의 지적도면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요거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지적도에는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맞았고 그 다음에 4번이 지적도면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 위치를 등록한다. 건축물과 구조물이 빨갛게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5번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맞았습니다. 이 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은 지적도 이렇게 있게 되면 도각선 오른쪽 하단부에 아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도면을 통해 측량할 수 없다라고 못이 박혀 있으니까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럼 이 지역은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좌표가 있지요. 그럼 측량을 좌표로 하는 거지 도면으로 측량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맞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5번이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소유권의 지분 나와요. 그 다음에 소재 대지권의 비율은 이건 어디 나와야 돼요? 대지권 등록분위가 틀린 말이 되고 토지의 고유번호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따라 나오니까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1번에 토지의 소재와 지목은 기본으로 나올 것이고 지목은 나올까요? 지목 나오느냐 하면 4개 외우셔야 돼.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임야도까지만 지목은 안 나오니까 빠져야 되고 전혀 부분 건물표시 나옵니다. 지목 때문에 틀린 말이고 2번의 경우 대지권의 비율 나올 것이고 소유권 지분 나옵니다. 건물명칭 현대아파트 나오고요. 개별공시지가는 이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록할 사유죠. 공시지가 때문에 틀렸고 세 번째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 나오고 토지이동 사유는 이건 안 나오겠죠.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나올 사유고요. 대지권 비율 나오고 지번호는 나옵니다. 4번의 경우 건물명칭 현대아파트 나올 것이며 대지권의 비율은 1000분의 60 소유권 지분 아파트 공유일 때 나올 것이며 토지의 고유번호 답은 다 나오는 4번이네요. 하접시 나오는 것은 5번의 경우는 지번 나오고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나오고 소유권 지분 나오고 근데 도면번호가 안 나와요. 도면번호는 어디 나오느냐 5개만 나와요. 아까 고유번호 배울 때 장부 세트가 있었죠. 토지대장과 세트는 지적도 임야대장 세트는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 겹치니까 이 5개만 나오는 거예요. 아까 고유번호 박스 한번 다시 가보세요. 전 페이지 고유번호 보니까 1이 있으면 뭐가 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 2가 나오면 임야대장과 임야도 3에 나오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 그 5개 나오는 겹치는 거 빼고 나니까 거기서만 지적도면서 번호 알려주는 겁니다. 도면 있는 것만. 이해 갔어요? 그럼 대지권 등록부는 도면 번호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이 23번째가 토지이동에서 처음 나온 것이 신규등록. 신규등록이라는 것은 새롭게 조성이 된 토지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고 부릅니다. 신규등록이라는 것은 대상 토지는 두 개로 나누게 되면 새롭게 조성한 토지가 있고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게 있는데 두 가지를 대상으로 잡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자, 신규등록이라는 것은 새롭게 조성이 된 토지하고 등록이 누락이 된 게 있는데 새롭게 조성된 토지라는 것은 주로 공유수면 매립지가 될 것이고 누락된 것은 실제는 없습니다. 우려 때문에 집어넣은 건데 조그만 섬이나 뭐 국어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경우를 등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이런 대상 토지가 있게 되면 이 토지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60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소유자 60일 신청하러 의무를 줘놨는데 신규 등록한다는 얘기는 등기부가 있더라 없더라. 등기부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신청하는 이자가 소유자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 스스로가 얘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소유자 스스로가 내가 주인이라고 증명을 해야 돼요. 소유권 증명서류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증명서류는 밑에 보니까 몇 개 나와요? 4개가 나올 텐데 3개가 아니라 3개가 나오면 잘못 나온 거고 4개가 나와야 돼요. 맞나요? 4개 나온 것이 어디로 갔냐 넘어가니까 나온 것이 가나다라에서
법원 확정 판결서 정보원 또는 사본 나와 있고, 공유 쓰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나와 있고, 도시지역 안에 미등록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도 해당이 될 것이며,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에서 이 네 개 중 하나를 가져가야 돼요. 근데 24회 문제에서 신규등록 신청할 경우에 소유권 증명서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입니다. 이 네 개도 아닌 거 하나 집어넣어서 섞어서 한 문제 맞는 게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 봐놓고 넘어가시고, 처리를 쳐보게 되면 이 신규등록제의 경우는 소유자 등록이 가장 중요한데, 소유자 등록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는 소유자는 지적 소관청에서 소유권자를 직접 조사해서 등록합니다. 조사가 되면 등록해주겠지만 조사가 안 될 경우는 무주의 땅은 국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존등기 배울 때 대장상 최초 소유자 바로 보존등기 할 수가 있더라. 단 소유자 누락이 있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할 때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가실 것? 국가로 가는 거예요. 왜? 대장의 소유자 누락 때문에 토지는 국가로 등록해버리니까 되는 것이고, 집은 어떻게 분류할까요? 아까 배우기를 집안은 원칙이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더라. 그 다음에 측량 실시해요. 측량 안 하는 거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지목 변경. 뭐 두 개 빼고 측량 다 들어가니까 측량을 실시합니다. 그럼 토지의 경계나 토지의 좌표나 토지 면적은 측량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 있대요? 네. 등기부 있대요? 없죠. 그럼 등기에서 등기를 촉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도면의 축척은 항상 인접지하고 축척을 같이 만들어줘요. 여기까지가 신규등록 얘기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맥이에요. 요거 보고서 문제 쭉 이해하시면 대부분 문제 이걸로 연결해서 나오게 됩니다. 1번 보니까, 이제 문제 보니까, 신규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신규 등록이라 함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요. 두 번째,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의무규정 맞고요. 세 번째,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신규 등록을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등기부가 없으면 촉탁하지 않으니까 3번은 답이 되고요. 4번의 경우는 공유수면 매립에 따라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규 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신규 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보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 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해야 할 해당 서류가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아까 4개 아닌 게 답이에요. 첫 번째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있나요? 근데 공유 쓰면 매립 및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 검사 확인증 사본도 해당이 되고,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도 해당이 됐었고, 지형 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 이 말은 없죠. 5번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해당이 되겠지만 4번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나머지 24번부터는 수요일날 수업 딱 끝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따라 보겠습니다. 답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인사한 다음에. 자, 그럼 수고하셨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